FHD로 지금 재생이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 명암비도 만대1이라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 꽤 볼만하고 초점이나 키스톤 잡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오, 아니 진짜 빠르고 굉장히 잘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빔 프로젝터를 가져왔는데 중국 알리에서 직구할 수 있는 그런 빔 프로젝터예요. 우선 이 제품의 이름은 엘링쿠 R11이라는 모델인데 일단 제가 빔 프로젝트들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고 저렴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FHD 빔 프로젝트는 다양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확실히 요즘에 소형 빔 프로젝트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중국에서 직구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를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 시연을 해봤거든요. 와, 이게 이 가격에서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우선 이 제품은 FHD 빔 프로젝트인데 소형의 그런 빔 프로젝터예요. 그렇다고 막 엄청 작은 그런 크기는 아니고 1kg 무게가 넘는 빔 프로젝터인데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 정식 출시되거나 뭐 브랜드로 나왔으면 최소 50에서 70만원 정도 하는 스펙으로 나올 만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렇지 230달러대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직구가가 30만원대 중반이 나오는 제품이긴 한데 지금 환율이 높아서 그렇지 환율이 낮아지면 20만원대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릴 텐데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관은 사실 저는 이것도 흰색으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은 있기는 한데 그냥 되게 동글동글한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구성품으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전원 단자가 있고 직관적인 리모컨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위쪽으로는 이 전원 버튼이 있어서 이걸 전원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올 텐데 이게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식이에요. 그래서 살짝 대고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켜지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렌즈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죠. 일단 이 렌즈도 되게 중요한데 이 소형화된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렌즈가 어느 정도 크면 클수록 화질에는 확실히 좋은 영향을 줘요. 저희들이 뭐 미러리스나 DSLR도 사실 화질 좋은 렌즈들은 그 구경이라는 게 크거든요. 이 빔 프로젝트들 또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FHD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이즈는 감안해서 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점이 있는데 와, 저는 이거 이 영상 찍기 전에 시연을 한번 해봤는데 대박입니다. 뭐가 대박이냐면 키스톤도 대박인데 요즘에 키스톤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당연히 되는데 그거에 더해서 더 좋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초점이나 키스톤 잡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 가격대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 안에 있는 뭐 센서일 거예요. 이게 센서기 때문에 이런 센서가 들어가 있고 간단합니다. 요 양쪽으로는 스피커가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5와트짜리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요 뒤쪽으로 이거는 이제 팬 돌아가는 그 환기 구멍이고 뒤에는 HDMI 단자 그리고 오디오 단자 그리고 USB 단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전원 단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소형 빔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들어간 그런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제품의 이제 스펙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드릴 텐데 우선은 FHD 제품이에요. FHD 제품은 정말 뭐 120인치 화면으로 보지 않은 이상에서는 사실 뭐 한 100인치까지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화질을 나타내줍니다. 120인치로나 150인치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약간은 깨지는 거야. 이거는 뭐 모든 FHD 제품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뭐 100인치나 120인치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게 이 FHD 제품이고요. 그리고 루멘을 얘기 드릴 텐데 특상으로 안시루멘이라고는 표시는 안 돼 있어요. 8000루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8000루멘은 대략적으로 한 300에서 400안시 정도 되는 그런 밝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이 한 점심 쪽은 넘었는데 이쪽에서도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명도 켜놨는데 좀 이따가 커튼을 다 걷고 밝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는지 보여드리고 암막 환경을 만들고서도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FHD에 뭐 한 300에서 400, 50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표시 자체는 8000루멘인데 사실 국내에서 만약에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프리스타일이랑 비슷한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격보다는 가격은 한 반절 정도로 저렴하죠. 그리고 뭐 다른 브랜드들도 여러 개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봤을 때도 굉장히 스펙상 저렴하게 나온 제품이 맞기는 맞아요. 확실히 제가 중국 제품들 가끔 사용하다 보면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빔 프로젝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꽤 묵직하고요. 그리고 장난감 같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내구성이나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싼 티가 나는 제품은 또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스피커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5W짜리 스피커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일단 가정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이 스피커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음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키스톤도 되고 안드로이드 9.0이 들어가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앱들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처음에 켰을 때 중국어로 나와. 그래서 언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언어 바꾸는 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찾다 보면은 무슨 지구 모양 같은 동그란 모양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시면 한국어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꼭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유튜브들 다 재생을 해봤는데 끊김없이 잘 재생이 돼요. 안드로이드 9.0이기 때문에 최신 버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9.0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연결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무선 미러링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연결하셔서 미러링으로 뭐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키스톤인데 키스톤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진짜 대박이에요. 잡는 것도 빠르고 초점도 좋고 하지만 뭐 이런 회피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 내가 이거 미세하게 맞춰야 되잖아 움직이면서 그게 되게 불편한데 사실은 스크린이 만약에 크잖아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맞춰줘요 사이즈를. 그리고 뭐 측면으로 틀면 당연하게 정면으로 하는데 무슨 이제 사물 회피 기능 이런 게 있어서 투사한 화면에서 끝에 뭐가 살짝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화면을 조절해줘요. 이게 대박인데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진짜로 프로젝터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느껴져요 진짜로. 그리고 명암비는 만대일인데 이제 만대일 정도면은 집에서 영화 감상하실 때 충분히 뭐 색감이나 이런 것들 충분하게 괜찮게 보실 수 있는 게 만대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4K 영상 재생이 가능하고요. 4K 화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4K 영상 재생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HDR10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다양한 HDR 콘텐츠들을 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 같은 경우는 뭐 먼지가 안 들어가게 완전 밀폐형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뭐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먼지 유입을 최소화시켰다고 하고 덕에 더해서 렌즈 수명은 5만 시간입니다. 5만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명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소음. 중국 제품들 사실은 소음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잡았는데 이거는 30dB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거 감상하시기에는 충분하고 일단은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요걸 켰는데 지금 1시 한 35분 정도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밖으로 빛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 형광등도 이렇게 켜놓은 상태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불을 꺼졌는데 보이긴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밝기에서는 사실 이제 3000, 4000Hz 정도 돼야지 이 정도 환경에서는 보이는 건데 일단은 이 상태에서 커튼을 살짝만 한번 다시 걷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커튼을 걷으니까 확 달라 보이죠? 지금 그래도 저 사이로는 빛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쪽으로도 지금 저 창밖으로 빛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안마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이고 화질도 괜찮은데 완전한 안마 환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마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일단 키스톤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키스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자. 굉장히 빠르죠. 지금 얘가 제가 움직이고 살짝 흔들리는 거는 지금 삼각대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 아니 진짜 빠르고 굉장히 잘 맞아요. 진짜 이게 대박인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걸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딱 화면에 거슬리게 놔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투사를 하면은 지가 이거를 피해줘요. 아 이거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피해주는 거거든요. 자 해볼게요. 자 보이세요? 여러분 저 삼각대를 피했죠. 신기하게 이게 진짜 신기해요. 다시요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는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 화면 투사하는데 딱 이렇게밖에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에 걸려. 그러면은 저 카메라 피해서 화면 크기를 좀 작아지긴 하지만 조절을 해요. 이런 기능이 굉장히 좋고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이제 끄면은 이제 이런 기능은 안 되는 건데. 자, 일단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안드로이드 9.0인데 반응 속도나 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은 리모컨 반응 속도 가끔 느리는 게 있는데 딱딱딱딱 이게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렇게 움직여줘요. 일단 제 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 거에 들어가서 최작가. 자, 제 거 영상 뭘 볼까요?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영상을 틀어봤는데 굉장히 화질 좋습니다. 확실히 FHD가 맞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소리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소리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좀 영상 화질 좋은 걸 좀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영상을 재생 중인데 제가 4K가 아니라 FHD로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렇게 화질 1080p 표시가 되고 있죠. FHD로 지금 재생이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 명암비도 1:1이라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 꽤 볼만하고 좋아요. 진짜 그냥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한 100인치? 80에서 100인치 정도 사이를 켜놓은 건데 이거를 조금만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한 120인치까지도 한번 가능한지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120인치까지도 볼만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이게 지금 영상에서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이 정도 크기 제가 이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거 제가 지금 벽에 아직 페인트가 안 말라서 그런데 지금 120인치까지도 켜놨는데 괜찮은데요? 100에서 120인치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마광경을 만들어주면은 화질도 좋습니다. 자, 영상은 잘 재생이 되고 일단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한번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드로이드 9.0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등 기본적인 앱들 다 깔려 있고 근데 이게 확실히 속도나 이런 것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넷플릭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를 이렇게 켜봤는데 반응 속도는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스마트 TV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HDR 뭐 컨텐츠들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넷플릭스 HDR 컨텐츠 잠깐 틀어놨는데 확실히 뭐 HDR도 잘 되는 것 같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속도 끊김이나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음악을 틀어놨는데 이 소리가 너무 커져요. 지금 한 40만 돼도 크고 100까지 올리면 너무 커서 못 들릴 것 같은데 이게 이 가격대 치고 스피커는 괜찮네요. 진짜로 다른 음악을 틀어볼게요. 좀 들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스피커 좋아요. 스피커 따로 블루투스 스피커나 뭐 홈시어터 연결할 필요 없이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음질을 보여주네요. 자, 그리고 메뉴에 들어오면은 뭐 설정들도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컬러 같은 것도 정할 수 있고 뭐 밝기 같은 것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이제 정식 제품이 아니라서 영어로 나오는데 어쨌든 뭐 한글로 나오는 것도 있고 영어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냥 몇 번 눌러 보시다 보면은 쉽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양한 기능들 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다시 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엘링크 R11이라는 모델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아, 진짜로 갈수록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점점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30만원 중반대이긴 하지만 뭐 환율이 만약에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20만원대
중반? 중후반대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고, 사실 이 정도 스펙으로 국내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 적어도 40, 50 정도는 주셔야지만이 되고, 뭐 대기업 제품으로 갈수록 금액대는 더 높아지는데 저렴하게 사용하기 나쁘지 않은 그런 빔 프로젝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중국 직구기 때문에 AS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얘네 정책상 2년이라고 써져 있기는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배송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빔 프로젝터에 입문하기 괜찮은 그런 빔 프로젝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 링크는 밑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카카오페이도 결제가 되고 네이버페이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 뭐 쿠팡이나 네이버 주문하는 것처럼 주문하면은 굉장히 쉽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외 직구 조금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플 까시고 그냥 몇 가지만 입력하면은 굉장히 쉽게 구매가 가능해요.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괜찮고 캠핑에서도 사용하기 괜찮은 엘링크의 R11 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